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하실 때 궤도에 고민이 엄청 많으신데요.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한양수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 궤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. 백스윙 많은 고민을 하시기 전에 어드레스를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백스윙이 높으신 분들은 이 클럽의 각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업라이트한 게 맞죠. 다시 반대로 어드레스의 각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 클럽의 각도가 낮기 때문에 플랫해지는 게 맞죠. 근데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백스윙이 업라이트하거나 중간 정도나 이렇게 되시면은 백스윙 하실 때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. 반대로 서 있는 분들도 백스윙이 플랫하게 되면 중심이 뒤로 가면서 백스윙 궤도와 상관없이 몸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. 옆에 측면에 거울을 대고요. 본인의 어드레스가 서 있는지 낮아 있는지 먼저 체크를